네, 가구 브랜드죠. 레이디 가구가 레이디 가구로 유명한 오하임 INT가 새로운 주인을 맡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하임 INT는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영균 전 대한전선 사장으로 주인이 바뀌게 됐는데요. 네. 오하임 INT는 가구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대표 자사 브랜드로는 말씀해 주신 레이디 가구가 있고요. 이외에도 아이데뉴, 포도엄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나형균 전 대한전선 사장이 새 주인이 된다고 하는데, 자, 이분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업계에서는 나영균 전 대한전선 사장은 재무통으로 불리는데요. 예. 삼정 KPMG, 삼일회계법인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와 컨설턴트로 활동했었습니다. 아, 그럼 원래 공인회계사 출신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는 마이다스, 인셀코리아, 안셀코리아, 대한전선 등에서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나 전 사장은 IMM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였던 마이다스의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했고요. 네. 이후에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최대 주주였던 대한전선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맡으며 회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이어지던 중 IMM 인베로부터 오하임 INT의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IMM과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됐는데, 설마 혼자 인수한 건 아니죠? 네, 처음에는 개인으로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기면서 오하임 투자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오하임의 지분 25%를 인수하기로 했고요. 이 오하임 투자조합의 최대 주주가 나 전 사장입니다. 네. 공동 투자자인 KCB 투자조합 1호는 지분 4.44%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MM 인베스트먼트는 나영균 전 사장의 인수 조건이 가장 좋아서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매각 절차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8월 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이 뭐 거의 다 됐는데. 자, 근데 나영균 이 전 대한전선 사장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한전선 사장이었고요. 또 회계사 출신인데 이번 어떻게 가구회사를 인수하게 됐네요? 네, 대한전선 사장 시절부터 나 전 사장은 사우디와 꾸준히 비즈니스를 해온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인데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꾸준히 비즈니스 교류를 해왔습니다. 네. 수년간 중동을 오가면서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를 받고 이후 가구 회사인 오하임 INT 인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를 예측했고, 그리고 가구회사를 인수했다. 사실 언뜻 보면 잘 이해는 가지는 않는데.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진출도 뭐 당연히 준비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 전 사장은 오하임 INT를 기존 가구회사에서 글로벌 종합건축 자재회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 타깃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 전 사장은 아직 취임 전이긴 하지만 현재 사우디 기업들과 새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전선에서 오랜 시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어온 만큼 앞으로 취임 후에는 사우디나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하임 INT는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나영균 대표이사 신규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표이사를 맡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총에서는 사명 변경도 추진하는데요. 오하임 INT는 추후 오하임 앤 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관에 신사업을 추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 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사업을 뭐 추가한다는 건 사업 영역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부분이겠네요? 네. 사우디 부분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오하임 INT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존의 가구에서 이제 건축 자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겠지만 네옴시티를 구축하고 있어서 건축 자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하임 INT는 광물 자원 개발 및 판매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이를 통해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광물 건축 자재 사업을 확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축 자재 수요에 대해서 좀 내다보고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나영균 사장이 지금
레이디 가구로 유명한 오하임 INT를 지금 인수하면서 8월 말에 인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이슈 알아봤는데요. 자, 이거 뭐 주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주가는 최근 들어서 소폭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전 사장이 대한전선에서 오랜 기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온 만큼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전문가이고 이런 글로벌 사업 분야에서 베테랑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